간밤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 우버가 3분기 손실 규모를 발표했지만 매출이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면서 기대감의 주가 역시도 급등을 했습니다. 우버의 3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72% 증가한 83억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월가 매출 예상치인 81억만 달러보다도 높았습니다. 또 12억 달러의 순손실을 입었다고도 발표했는데요. 다만 이 중 5억 1,200만 달러가 이 우버의 지분 재평가에 따른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우버의 CEO는 여행의 호황 그리고 봉쇄의 완화로 이익을 봤다고 전했는데요. 우버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음식 배달 서비스인 우버이츠의 성장에 의존을 해왔지만 최근에는 모빌리티 부분이 다시 두각을 받고 있습니다. 우버의 모빌리티 부분은 38억 달러, 그리고 우버이츠는 28억 달러의 수익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이 소식에 간밤 우버의 주가도 급등을 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12% 가까이 오르면서 상승 마감했는데요. 이 우버 한 실적 관련해서도 3분기 실적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실적을 낸 기업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 화이자가 3분기에 월가 예상치를 웃도는 매출과 이익을 발표했습니다. 이 3분기에 주당 조정순익이 $1.78로 이제 매출과 226억 달러, 월가 컨센서스를 모두 다 상회한 실적을 보여줬는데요. 이 화이자는 예상보다 좋은 실적으로 올해 매출과 순익 가이던스도 모두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코로나19 백신 코미르네티의 매출도 기준 추정치보다 올해 더 증가할 것이라고 또 전망을 했는데요. 또 이날 이 현재 개발 중인 임산부를 위한 실험용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긍정적인 데이터까지도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백신 승인을 위해서 FDA에 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도 발표를 했는데요. 역시나 이와 같은 소식에 간밤 주가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3%대 오르면서 상승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이 화이자와 관련한 실적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뉴스도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엑슨, 쉐브론의 역대급 실적에 이어서 이 석유 및 가스 메이저인 브리티시 페트롤리엄도 이 높은 원자재 가격 그리고 가스 가격에 힘입어서 이 높은 3분기 실적을 내놨습니다. 3분기에 82억 달러의 순이익을 발표를 했는데요. 2분기 85억 달러에 이어서 사상 이제 두 번째 규모로 전년 동기보다도 굉장히 크게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 엑슨과 쉐브론, 그리고 쉘, 토탈에너지, 그리고 브리티시 페트롤리엄의 3분기 순익만 거의 500억 달러에 달하게 되는데요. 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날 이 석유 메이저 회사들에게 전쟁 이익을 중단하라면서 이들이 석유 및 가스 가격을 인하하지 않으면 세금을 높일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환경단체들은 브리티시 페트롤리엄의 3분기 실적은 이 생활비 위기에 직면한 수백만의 영국인들의 얼굴을 한 대 때린 것과 같다면서 이 황제성의 필요성을 또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 세계가 원유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 사상 최대 이익을 벌어들이는 석유 회사에 대해서 이 증세 필요성도 현재 요구가 되고 있는데요. 이 관련한 뉴스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실적을 낸 기업이 또 하나 더 있었습니다. 네, 이 존슨앤존슨이 지난 3분기 실적을 발표했었는데요. 또 이번에는 혈액순환 및 산소공급 의료기술 업체 아비오메드를 166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비오메드의 주식을 주당 380달러에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번 인수로 심장혈관 질환 부분을 강화하고요. 또 의료기술도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존슨앤존슨은 의료와 제약 부분에 집중을 하기로 하고 지난해 소비자 부문 분사 계획을 공개한 바 있었는데요. 이 덩치가 커지는 의료와 제약 산업의 흐름을 쫓기 위한 흐름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또 이번 인수합병은 올 들어서 전 세계 인수합병의 시장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진행이 된 거라서 이제 그 흐름을 깨고 대규모 인수합병의 물꼬를 텄다고도 보고 있는데요. 이 주식 시장이 이제 바닥을 찍고 서서히 회복세로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이 존슨앤존슨의 인수합병이 시장 전환을 위한 발판이 될지도 여러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에 간밤 아비오메드의 주가는 간밤 거의 50% 가까이 상승하면서 마감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뉴스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뷰였습니다.